캐럴 활성화 캠페인에 문체부가 사과의 뜻을 밝혔지만 전국 시립합창단의 캐럴 공연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립합창단 10곳에서 국민 혈세로 찬송 공연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문화재 관람료 문제와 관련해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이 선주민 배려가 세계적 공원 정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국립공원공단이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조계종 원로회의 부의장 원경당 성진대종사 분향소가 마련된 화성 용주사에 조문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원경대종사 연결식은 오는 10일 BTN 유튜브로 생중계됩니다. 제23회 전국불교사회복지대회가 개최됐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직원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조계종의 기후위기로 마주하게 될 암울한 미래를 바꾸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서재영 교수는 지금은 위기가 아니라 불교가 살아날 절체절명의 기회라고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8일 수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수요일 첫 소식입니다. 특정 종교의 성교 음악인 캐럴 활성화 캠페인에 문체부가 사과의 뜻을 밝혔지만 전국 시립합창단의 캐럴 공연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지친 국민들을 위로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특정 종교의 선교 음악으로 음악회를 열고 있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하경목 기자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캐럴 활성화 캠페인이 종교 간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라는 불교계의 강한 비판에도 지자체 시립합창단의 캐럴 연주회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원시립합창단이 7일 다시 크리스마스를 주제로 기획 연주회를 열었습니다. 주최 측은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레퍼토리로 다채로운 무대를 펼친다고 홍보했습니다. 부산시립합창단과 울산시립합창단은 내일 저녁 헨델의 메시아, 크리스마스 오라토리오를 주제로 각각 연주회를 개최합니다. 예수의 탄생과 삶, 순환을 담은 대표적인 기독교 음악으로 부활절과 성탄절에 연주되는 메시아와 캐럴이 공연된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인천과 부천, 원주, 광주, 창원, 속초, 광양 시립합창단도 캐럴링과 크리스마스 오라토리오를 주제로 공연이 줄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문체부의 사과 입장과 반대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사과하고 계산한다고 자꾸 요구하고 그 뒤돌았으면은 그냥 원래 하던 방식대로 계속하고 있으니까 그게 크나큰 문제죠. 국민의 세금으로서 선교를 갖다가 도와주는다는 거는 지원한다는 거 심각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일 캐럴 활성화 캠페인 관련 입장을 내고 불교계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시행 주체인 천주교와 개신교 측이 진행하고 있는 캠페인 관련 프로그램은 취소하기 어렵다며 이해를 구했습니다. 천주교와 개신교 측의 캠페인이 아닌 지자체의 시립합창단은 여전히 캐럴과 선교 음악으로 공연을 펼치고 있어 앞뒤가 맞지 않은 정부의 이중적인 태도라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문화행사나 이런 관련해서 저희가 보조금 같은 게 나갈 텐데 그런 경우는 저희가 종교행 관련돼서 나가는 거 아니어서 그 부분은 각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하시는 걸로 저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나서서 틀을 듣기나 틀기 캠페인을 벌인다는 그 신호가 다른 공적기관이나 지자체에는 잘못된 신호를 준다는 그런 지점에서 바로 반영되는 모습들인 거죠. 이런 것들이 대체적으로 사전에 좀 서로 협의되지 않았을까 하는. 조계종은 종교 편향 불교 왜곡 범대책위를 결성하고 현 정부의 종교 편향 정책에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힌 상태입니다. 한편 한국불교종단협의회가 제기한 캐럴 활성화 캠페인 행사 중지 가처분 심리가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BTN 뉴스 하경목입니다. 문화재 관람료 문제와 관련해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이 먼저 살고 있던 선주민에 대한 배려가 세계적인 공원 정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국립공원공단이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석호 기자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이 문화재 관람료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해 국립공원공단이 함께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원행스님은 어제 송영근 이사장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먼저 살고 있던 선주민에 대한 배려가 세계적인 공원 정책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립공원 전체 면적의 7%를 소유하고 있는 전통 사찰을 규제 대상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원행스님은 또 규제만 하는 위압적인 공단 이미지를 개선하고 서로 상생해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이거 뭐 국립공원 입장을 폐지하면서 우리한테는 그 몇 주소나 설치하는 걸 가지고 국립공원에서 안 해줘가지고 이렇게 지금 힘들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선주민으로 저리 오래 있었지 않습니까? 송 이사장은 문화재 관람료 문제와 관련해 정부 내에서 협의체를 구성해 적극적으로 논의하면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문화관광부가 좀 주관이 되고 또 환경부, 이 공단, 또 사찰 이런 분들이 정말 솔직하게 같이 논의해 나가면 이런 갈등들은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어 송 이사장은 과거 주민들과 사찰 입장에서는 공단이 완장을 차고 와서 규제만 하는 그런 이미지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공단의 규제 이미지를 바꾸고 주민과 사찰, 국립공원 간의 동반자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이런 이미지를 우리 지역 주민과 또 사찰과 같이 중요한 우리 국립공원을 잘 보존하고 관리해가는 어떤 동반자 애들 할 수 있게끔 좀 우리 공단의 이미지를 좀 많이 바꿔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관람료를 둘러싼 오래된 갈등과 왜곡된 인식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BTN 뉴스 이석호입니다. 지난 6일 원적에 든 조계종 원로회의 부의장 원경당 성진대종사의 분향소가 조계종 제2교구 본사 용주사에 마련됐습니다. 첫날부터 조문 행렬이 이어져 스님의 유훈을 기렸습니다. 최준호 기자입니다. 조계종 원로회의 부의장이자 법계위원장이었던 원경당 성진대종사의 분향소가 마련된 조계종 제2교구 본사 용주사 효림당. 스님들이 원경당 성진대종사의 법구를 분향소 안으로 이운합니다. 대종사 원적 다음 날부터 조문과 조화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원경 스님은 너무도 뜻밖이고 갑작스러운 일이라서 지금 아마 용주사 측이나 모두 우리 원로위원들도 아무 준비가 없이 지금 열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제10대 중앙종회 의원, 흥왕사, 청룡사, 실륵사 주지, 원로회의 의원과 부의장을 역임했던 원경 대종사는 지난 2015년 대종사 법계를 품수하고 지난 3월에는 법계위원장에 선출됐습니다. 자광 대종사는 원경 대종사가 평소 종단 업무와 수행에서 타의 모범이 되는 유능하고 성실한 모습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종단을 내끼는 애정심도 누구보다도 좋았고 그리고 항상 정의롭게 살라고 노력을 하는 분이라서 모든 원로위원들의 참 표상이 되고 있었지요.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돌아가시니까 아까운 우리 승부의 하나를 잃었습니다, 지금. 조계종 총무원 기획실장 삼회 스님, 사업부장 주회 스님 등 종단의 스님들이 용주사를 방문해 원경 대종사를 추모했습니다. BTN 불교TV 구본일 대표이사와 임원진도 분향소를 조문하고 원경 대종사의 가르침을 되새겼습니다. 원경당 성진대종사의 연결식은 원로회의장으로 오는 10일 오전 10시 용주사에서 엄수되며 BTN 불교TV는 유튜브 생중계와 TV 녹화 중계로 스님의 마지막 길을 배웅할 예정입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 지난해 연기됐던 전국 불교 사회복지대회 자비나눔 시상식이 어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열렸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고군분투한 직원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정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해 동안 일선 현장에서 불교 사회복지 실현에 헌신한 복지사와 봉사자들을 격려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23회째를 맞이한 전국 불교사회복지대회는 한국 불교 자비나눔 대축제를 슬로건으로 매년 불교사회 복지 유공자를 선정해 시상해왔습니다. 올해 시상식에는 조계종 총무원장이자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이사장 원행스님과 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 보인스님, 시설장 협의회장 법일스님,
정부 관계자들과 수상자들만 참석한 채 진행됐습니다. 수많은 불교 사회복지 실천가들이 이웃의 고통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동체 대비의 마음을 모아준 덕분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불교 사회복지 분야의 앞날은 희망의 등불로 시방을 밝힐 것입니다. 복지 현장에서 노력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동시에 이 마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이 진심으로 안타깝습니다. 올해 조계종 총무원장상은 신사 종합사회복지관장 지원스님과 김현지 미지 어린이집 원장, 이재원 제천시 장애청소년 직업적응훈련시설원장, 조석영 강북 장애인 종합복지관장이 수상했습니다. 또 불교사회복지 발전 공헌 부문 4명과 자원봉사 후원활동 부문 4명, 고창군 종합사회복지관과 남양주시 노인복지관이 특별상 부문에서 총무원장 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상은 3개 부문 8명이 수상했고 국회의장 공로상은 우용호 나눔의 집 원장에게 돌아갔습니다. 이어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장관 표창도 총 8명이 받았습니다. 불교사회복지 이상 강화와 종단에 자비나는 문화역산에 힘써주신 그간의 노력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이 자리가 불교복지 성장과 발전을 위한 교류와 화합의 장으로서 뜻깊은 법연의 자리가 되길 희망해 봅니다. 한국불교 자비나눔 대축제인 전국불교사회복지대회가 사회복지 실천가들이 한 해를 결산하고 새로운 희망을 나누는 발판이 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 사회복지법인 춘강이 대한민국 사회공헌대상 사회봉사부문상을 수상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춘강은 지난 2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6회 대한민국 사회공헌대상 시상식에서 시설운영 전문 사회복지법인으로 전국 최초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춘강은 법인과 산하기관 직원 200여 명이 참여해 지난 2010년부터 매년 일사일촌결연 마을인 제주 구좌읍 평대리와 도내 읍면 지역을 순회 방문해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소득가정 주거환경개선, 김치나눔, 해안정화활동, 농촌 일손돕기 등을 비롯해 각종 사회재난에 따른 모금활동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문제가 현실이 됐지만 이조차 이제 시작이라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조계종이 신년 기자회견과 세계환경의 날 담화문 등을 통해 밝힌 불교 실천 의지를 다시 확인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을 시작했습니다. 이은하 기자입니다. 캐나다가 100년 만에 최고 기온을 기록하고 미국 서부에서는 서울 면적 5배가 전소되는 등 올해도 지구는 폭염과 화재로 불타올랐습니다. 세계를 덮친 기록적인 온난화로 한파가 잇따르고 홍수와 가뭄이 반복되는 등 극한의 기후 위기에 인류의 생존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조계종이 기후위기로 마주하게 될 우리의 암울한 미래를 바꾸기 위해 불교적 실천과 지혜를 모으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인간 활동이 지구상의 모든 자연화산 대비 무려 100배에 달하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지구를 불지른 방화범은 누군가? 인간이라고 하는 것. 기후위기와 불교의 지혜를 주제로 한 특강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을 비롯해 교육원장 진우스님, 포교원장 범혜스님 등 중앙종무기관 교역직 스님 4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조계종 환경위원 서재영 성균관대 초빙 교수는 온실가스 상승으로 비롯된 기후재앙과 동식물 멸종위기를 극복하지 않고는 불살생의 불교윤리는 의미가 없어진다며 불교의 지혜와 실천을 강조했습니다. 서재영 교수는 불타고 있는 지구의 기후위기 실상과 원인, 해결 목표, 극복 방법을 불교의 고진별도 사성제로 분석해 이해와 공감을 더했습니다. 특히 모든 생명의 평안을 위해 이 땅에 오신 부처님의 가르침과 불살생을 첫 번째 계율로 삼고 있는 불교는 기후위기 전면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불교와 불자의 실천을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부처님이 하셨던 것처럼 삼계 개고 아당 한제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태도를 우리가 보여줄 때가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할 때 비로소 불교는 종교는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지금은 위기가 아니라 불교가 살아날 수 있는 절체절명의 기회다라고 봐집니다. 뭔가 보여줄 때가 됐다. 이를 위해 녹색 교리를 정립하고 불교 사상과 신행 전통을 재해석하는 한편 기후 대응에 따른 정책 기조와 사업이 진행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무엇보다 인간뿐만 아니라 자연과 환경을 불교는 더 많이 공유하고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관련해가지고 더 많은 관심과 해결 방안도 정부와 관련해서 해야 될 부분이고요. 또한 우리 불자님들도 자신이 하고자 하는 그 욕망을 조금이라도 내려놓는다면 그것이 지구의 환경에 더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조계종은 중앙종무기관 교육직 스님에 이어 오늘은 일반직 종무원을 대상으로 특강을 진행하는 등 기후위기에 불교의 역할과 실천 방법을 모색해 간다는 계획입니다.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 법보종찰 해인사가 어제 팔만대장경이 보관된 장경판전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합동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수미 정상탑 위쪽 산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상황을 설정한 합동소방훈련에는 해인사 주지 현흥스님과 총무국장 진각스님을 비롯해 대중스님, 합천소방서, 자위소방대원 등이 동참했습니다. 현흥 스님은 긴급 상황에 맞춰 대중 스님들이 잘 대응해줬다며 합동 소방 훈련 평가를 통해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각 스님은 대중 스님들이 매뉴얼을 숙지하고 조직적으로 잘 훈련된 모습을 봤다며 동참한 사부 대중을 격려했습니다. 해인사는 민족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해마다 긴급 재난 시스템 점검과 소방 훈련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비대면으로 개최된 행복바람이 문화대축전이 올해도 유튜브를 통해 대중들을 찾아갑니다. 전국 각지에서 열린 지역 문화제를 비롯해 다양한 문화 공연을 오는 12일 BTN 유튜브를 통해 영상으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윤호섭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지역 문화 창달과 소외 이웃 지원을 위해 시작된 행복바람이 문화대축전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비대면 형식으로 열립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실천과 나눔, 화합을 강조한 온라인 행사로 불자와 국민에게 위로의 시간을 선물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단법인 날마다 좋은 날은 어제 기자간담회를 통해 오는 12일 BTN 유튜브로 방송하는 2021 행복바람이 문화대축전 프로그램을 소개했습니다. 올해 행복바람이는 1부 공식 행사와 2부 지역 문화제로 나눠 진행됩니다.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자는 메시지를 담아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주제로 샌드아트를 선보이고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과 포교원장 범혜스님, 이원욱 국회 정각회장의 인사가 이어집니다. 지역별 그 문화 행사 또 행복바람 행사를 그 하나 이걸 우리는 전체 영상으로 편집해서 유튜브에 올리는 그걸로써 올해 행복바람을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부에서는 전국 교구 차원에서 진행된 지역 문화제를 영상으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거리 모금과 불교 전통인 탁발행렬, 문화 공연까지 각 교구가 지역사회 공헌을 위해 마련한 보살행이 전해질 예정입니다. 또 국악, 타악그룹의 공연을 곁들이고 MC 리더스 방우정 대표의 힐링 토크 콘서트도 진행됩니다. 행사와 별도로 각 지역별로 모연해 적립된 기금 5천만 원은 자비 나눔을 위해 소외 이웃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그냥 이런 말이 있으면 그 조직이 그냥 죽은 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하는 일이 있어야 되고 움직이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물론 중앙신도회와 중심도 교구신도회와 같이 한다면은 그 또 뜻깊은 일을 함으로 해가지고 자부심도 생기고 그러므로 해서 조직이 활성화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단법인 날마다 좋은 날은 매년 개최하는 행복바람이 문화대축전이 더 많은 지역에 뿌리내리도록 홍보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습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영덕 기원정사 주지 자명스님이 불교 전통의식인 천도제를 재해석해 뮤지컬로 탄생시킨 땡큐 부다 콘서트 2021 천도제 니르바나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5일 영덕 예주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행사는 문화공양주 자명스님의 음성공양을 비롯해 명상음악과 국악, 무용 등 불국토를 발원하는 장엄한 무대로 이어졌습니다.
환희심 넘치는 무대와 다양한 출연진, 전통과 현대의 조화로 풍성한 볼거리를 선사했으며 고혼 영가의 극락왕생과 사바 중생의 현생 정토를 발언하는 마음이 담긴 반야심경이 웅장한 국악으로 피어났습니다. 자명스님은 불자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고 불교 문화에 대한 많은 관심과 사랑을 기울일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수원문도회가 선조사 달해제와 입실건당 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지난 5일 제주 금봉사에서 주지 수암 스님의 82번째 생일을 축하하며 선조사 달해제와 함께 스님의 가르침을 잇는 11명의 법제자 스님의 입실 건당법회가 봉행됐습니다. 수암 문도회장 탄해 스님과 문도 스님들, 오영훈 국회의원과 안재철 교수 등 참석한 80여 명의 사부대중은 새로 입실한 스님들의 앞날을 다 함께 축하했습니다. 수암 스님은 문도로서 책임을 갖고 더욱 열심히 수행정진에 전념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사단법인 고담정토문화원과 천불정사가 연말을 맞아 이웃돕기 성금과 성품을 전달했습니다. 고담정토문화원과 천불정사는 지난 6일 부산 금정구청에서 이사장 고담 스님, 정미영 금정구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연말 이웃돕기 성금 백미 전달식을 진행했습니다. 고담 스님은 추운 날씨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지만 성금과 백미가 필요한 이웃들에게 전달돼 마음만은 따뜻한 연말을 보낼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부산 천불정사에서 스님들과 신도들이 십시일반 모은 성금 300만 원과 20kg 백미 50포, 총 1000kg의 쌀은 금정구청을 통해 지역 저소득 가정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수요일 7시 BTN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